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시다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는요, 산, 들, 바다, 아름다운 자연 관광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트나 승마, 서핑처럼 또 레저도 즐길 수 있고요. 혹은 스파나 온천도 즐길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주에 오신 일본인에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또 우리가 추천을 하거나 소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장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인기 관광지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까요?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네, 우리가 관광지를 추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의향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겠죠. 어떤 곳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요.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문장 천천히 살펴볼까요? 어떤입니다. 돈나, 돈나. 자, 그 다음 곳이죠. 장소예요. 토코로, 토코로. 자, 그래서 어떤 곳 하게 되면 돈나 토코로, 돈나 토코로. 자, 이 표현은 어떤 곳입니까? 하고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곳입니까? 돈나 토코로 데스까? 돈나 토코로 데스까? 라고 여러분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行きたいんですか? 行きたいんですか? 라고 물어보시면 되니까 어떤 곳에, どんなところに 가고 싶습니까? 行きたいんですか? 라고 해서 상대방이 어떤 곳에, 어디에 가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실 때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신가요?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라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人気観光スポットをご紹介します。 자, 이번에는 정말 핫한 인기 관광지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기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人気観光スポットをご紹介します。 인기 관광 스포트 ご紹介します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그리 복잡하지 않은 문장이지만 사실은 제가 욕심을 조금 냈어요. 자, 요즘 핫한 인기 스팟이에요. 자, 그럴 때는요. 인기, 인기 뒤에다가 스포트, 스팟이죠. 스포트를 붙여서 인기 스포트, 인기 스포트라고 표현하시게 되면 인기 스팟이 되고요. 자, 관광 스포트입니다. 관광 스팟이죠. 관광 스포트, 관광 스포트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인기 관광지를 표현하실 때 인기 스포트라고 하셔도 되고 관광 스포트라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한 단어로 여러분들 여러 표현 익히시라고 오늘은 인기 관광 스포트, 인기 관광 스포트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표현하실 때는요. 소개를요. 쇼카이. 쇼카이라고 하니까 앞에 접두사 고 붙여서요. 고쇼카이시마스. 고쇼카이시마스. 라고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핫한 인기 관광지를 소개하실 때 인기 관광 스포트 고쇼카이시마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관광 스포트 고쇼카이시마스. 자, 이번에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 혹은 온천, 승마 등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익혀볼까요? 기레이나 게시키가 나가메라레마스. 자, 전망이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요. 기레이나 게시키가 나가메라레마스. 키레이나 케시키가 나가메라레마스
라는 표현인데요. 성산 일출봉에 간다든지 우리가 뭐 섭지코지를 간다든지 네, 주상절리를 간다든지 자 이럴 때 이 표현 사용하시면 딱이겠죠. 자 우선은요. 키레이. 키레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 키레이 데스네. 오 키레이 데스네. 아름답군요. 예쁘군요. 라고 할 때 일본인도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 표현 사용하시잖아요. 키레이. 키레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키레이 나의 형태로 쓰게 되면 아름다운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치는요. 게시키. 게시키라고 해서 아름다운 경치라고 하게 되면 키레이 나 게시키. 키레이 나 게시키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치나 전망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경치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실 때 나가메라레마스. 나가메라레마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가메르 하게 되면 전망하다 조망하다 라는 뜻의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경치나 전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나가메라레마스 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기레이나 케시키가 나가메라레마스 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레이나 케시키가 나가메라레마스. 온천もあるし乗馬も楽しめます. 자, 이번에는 온천도 있고 승마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온천もあるし乗馬も楽しめます. 온천もあるし乗馬も楽しめます.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온천과 승마라는 단어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온천은요. 온센. 온센 승마입니다. 조바 조바. 자 그리고요 온천하고 승마 뒤에 조사 뭐를 붙여봤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천도 승마도 하게 되면 온센모 조바모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온천도 있다. 온센모 아르. 온센모 아르. 자 그런데 온천도 있고라고 표현했죠. 아르 뒤에 시를 붙여서요. 온센모 아르시. 온센모아르시 승마도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노시메마스. 다노시메마스. 자, 그래서 승마도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조바모 다노시메마스라는 표현이 됩니다. 온천도 있고 승마도 즐길 수 있어요라고 표현하실 때 온센모아르시 조바모 다노시메마스라고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센모아르시 조바모 다노시메마스. どんなところに行きたいんですか? 人気観光スポットをご紹介します。 綺麗な景色が眺められます。 温泉もあるし、乗馬も楽しめます。 네,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사실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 이 여행의 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운 제주 그리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제주를 한번 표현해 보았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제주를 소개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